오늘부터 이제 오승환 선수가 삼성 라이온즈 1군 엔트리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삼성이 일요일 경기까지가 정확히 30경기가 채워져가지고 작년에 42경기, 올해 30경기 더해서 72경기 징계가 끝났거든. 오승환 선수가 지난 주말부로 징계가 끝나가지고 이제 오늘부터 1군 엔트리에 들어가요. 그 보통 경기 감각이 한동안 없고 거기에다 이제 오승환 선수가 작년에 수술도 받았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뭐냐 그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어쨌든 보통 재활 등판을 하잖아요. 그 퓨처스 리그에서 리앱 경기를 할 만도 한데 경산에 가서 경산에서 리앱 경기 할 만도 한데 이제 사실 오승환 선수는 이제 징계가 남아 있어서 그렇지 그 자체 청백전은 나왔었거든요. 대신에 구단 간의 연습 경기는 안 나왔어요. 아무래도 이제 말도 좀 나올 것 같고 하니까 안 나왔지. 그래서 그 기간은 안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오승환 선수 같은 경우는 일단 1군에 바로 들어와요. 바로 들어오고 근데 아마 오늘 상대가 키움이어로즈다 보니까 그 키움이어로즈다 보니까 오늘 그 SBS 스포츠가 그 중계 예고를 대놓고 보통 방송사가 한 시리즈를 묶어서 중계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SBS 스포츠가 오늘 저녁 중계 예고를 대놓고 그 오승환 선수를 화보를 쓴 거야. 오승환 복귀 전 해가지고 나올지도 모르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일단은 그 전력상 키움이 유리하니까 아마 그 처음에는 일단은 오늘 복귀하는 날이니까 아마 세이브 상황과는 관계없이 내보낼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한 경기 내보내. 그 지더라도 아마 올릴 가능성이 높아요. 마지막 이닝 때. 팬들하고 인사 좀 하라고. 그런데? 근데 솔직히 좀 의문이 저는 좀 이게 오승환 선수가 온다고 삼성이 순위가 팍 올라갈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럴 만한 이유는 충분히 있어요. 자, 삼성의 경기 결과만 한번 볼까요? 5월에, 자, 5월에 개막 3연전 NC한테 수입당했어요.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안 나왔죠. 그리고 그 다음에 기아한테 2승 1패를 했는데 세이브 상황은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그래 5월 14일 한번 세이브 상황 나왔다. 3점 차로 이겼죠. 그러니까 세이브 상황이 나올 수도 있었던 경기. KT한테 수입당했고 그리고 LG한테 1승 2패 당했는데 그래 이 5월 20일 한 경기 세이브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다. 좀 확대 좀 할게요. 이거 한 경기 세이브 상황. 그리고 네. 두산하고 3연전? 네, 세이브 상황 안 나왔어요. 자, 그리고 롯데 3연전. 이거 한 경기 정도? 그래, 세이브 상황이라고 치자. 세이브 상황이 나왔을 거라고. 세이브 상황 나왔을 만한 경기 이거 하나? NC하고도. 그리고 6월. 2대 0? 2점 차로 이겼죠? 크게 이기거나? 크게 지거나. 그리고 SK가 요즘 상승세인데? 1승 2패죠. 네, 2항 경기 3점 차. 그러니까 오승환 선수가 오더라도요. 결국은 이게 세이브 상황이 와야지. 세이브 상황이 와야 뭘그 오승환 선수를 등판시켜서 세이브 기록을 올려주든지 하지. 세이브 상황이 아니면요, 진짜 마무리 투수는 며칠 동안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언제 세이브 상황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불펜 대기예요.
그 마무리 투수는요, 그 진짜 한 3, 4일을 쉬더라도 세이브 상황이 아니면 웬만하면 안 올라와요. 가끔 예외로 올라오는 날이 있는데, 보통 연장전에서요. 근데 연장전인데 원정 경기 연장전이면 팀이 리드 잡고 마지막 한 이닝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를 위해서 마무리 투수는 끝까지 남아 있어요. 그렇고, 그러다 이제 세이브 상황 났을 때 불러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리고 홈 경기일 때 연장전을 가면요. 보통 마무리 투수는 그 10회쯤에 한번 나와요. 10회쯤에 한번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KBO 리그 같은 경우는 연장전을 정확하게 12회까지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이닝이 12회에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9회에 동점 상황일 때도 나올 수 있어. 보통 그럴 때 나오고, 아니면 이제 세이브 상황이 아닌데 너무 오랫동안 안 나오면 그냥 컨디션 점검차 나올 수도 있어요. 일단 마무리 투수 역할은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과연 이게 그 세이브 상황이 얼마나 올 거냐가 문제인데요. 삼성이 올해 보면 진짜 세이브 상황 진짜 몇 경기 안 되고 크게 이기거나 크게 지거나 둘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오승환 선수가 현실적으로 세이브 상황이나 돼가지고 등판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될 것인가? 애초에 등판 기회가 별로 안올 수도 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근데 이제 오승환 선수가 세이브 하나만 더 올리면 그 뭐냐 한밀 통합 400 세이브가 되죠. 물론 이제 토론토 블루제이스에서도 뛴 적이 있기 때문에 캐나다에서도 뛰었지만 어쨌든 통합 400 세이브 개인 통합 400 세이브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마무리 투수들 중에서 500 세이브를 넘긴 선수가 트레버 호프먼하고 마리아노 리베라밖에 없어요. 두 선수 다600 세이브는 넘겼죠. 호프먼하고 리베라. 그 트레버 호프먼하고 마리아노 리베라 그 둘만 500 세이브를 넘기고 그다음 역대 3위가 리 스미스가 있어요. 근데 리 스미스가 한400 몇십 몇 세이브인가 그럴 거야. 그 트레버 호프먼이 2006년에 그리 스미스의 기록을 넘어갔거든요. 2006년에 그것도 내셔널 리그 구원왕 따면서 넘어갔어. 세이브 왕으로. 그래서 넘어갔는데 그 진짜 호프먼하고 리베라는 마무리 투수 역사에 정말 한 획을 그은 사람들이고 내셔널 리그하고 아메리칸 리그에서 각각. 그리고 일본에서 그렇게까지 마무리로 성공한 투수가, 근데 일본은 약간 그 완투형 투수가 많은 나라였기 때문에 마무리 투수가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오히려 우리나라가 마무리 투수 역사는 더길 수도 있어요. 지금 마무리 투수 기록으로 선고에 들어간 선수가 오승환 선수하고 임창용 선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현역 선고의 멤버, 현역 중에서 선고의 멤버고, 그래서 오승환 선수가 만약에 몇년더 뛰면, 조금 더 뛰면 KBO 리그 300 세이브를 넘어서, 그리고 메이저리그 기록까지 모두 합했을 때, 여기서 이제 오승환 선수가 개인 통합 500 세이브까지 도전을 할 것인가? 이500 세이브가 사실 엄청난 기록이거든. 어쨌든, 그,
리 스미스의 기록이 얼마 안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빠르면 내년쯤에 오승환 선수가 리 스미스의 기록을 넘을 거예요. 그런데 이리 스미스의 기록을 넘어간다. 과연 여기서 메이저리그에서도 정말 그 500세이브를 넘어간 선수가 두 명밖에 없는데 참 오승환 선수가 그 기록을 넘어간다는 것 자체는 대단한 일이겠지만 사실 조금 그 일단은 오늘 아마 팬들한테 인사하면서 아마 몰라 사과 인사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징계가 끝났는데 징계를 받은 거기 때문에 사과 인사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운드에 오르기 전에 오늘 경기 전 인터뷰에서 좀 사과는 먼저 하시고, 그리고 마운드에 올라가기를 바랄게요. 약물을 주사한 건 아니니까, 뭐, 더 뭐라고는 안 하는데, 참, 좀, 그렇게 구설수에 올라섰던 것으로도 사실 좀 충분히 좀 논란의 소지를 낳았던 적이 있기 때문에 뭐 일단은 뭐 복귀했으니까 건강하게 뭐잘 던져서 네잘 던지기를 응원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승환 선수가 작년에 이제 처음에 그 인사를 할때 그런 얘기 했었어요. 라이온즈 파크에서 포스트 시즌 경기가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어서 없는 걸로 아는데 올해는 라팍에서 한국 시리즈 경기가 열릴 수 있도록 열심히 던지겠다 하니까 팬들이 엄청나게 환호를 했거든요.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라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일단은 올해 한국 시리즈 경기는 라팍에서 열릴 수 없게 됐어요. 올해 한국 시리즈 경기는 모두 고척 스카이돔이고요. 왜냐면 11월 15일 이후에 포스트 시즌은 전부 다 고척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성적 자체 그 무조건 이 기록은 상관없다. 무조건 이기기 위해 던지겠다. 약간 이런 각오로 지금 뭐냐 저기 뭐냐 라이온즈 TV 뭐 이런 데도 막 나오더라고요. 그 KBO 리그 10팀 중에서요. 10팀 중에서 사실 촬영 장비가 제일 좋은 데가 라이온즈야. 삼성이잖아. 그래서 삼성이다 보니까요. 거기는 무슨 그 뭐냐 라이온즈 TV는 거기 영상을 60프레임을 찍더라. 애초에 카메라가 프레임이 좋아. 무슨 장비를 쓰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부럽더라고요. 촬영 장비가 되게 좋아. 라이온즈 팀은. 하여간 그래서 좀 부럽더라고요. 그런 촬영 장비 있으면 나도 좀 있었으면 좋았는데. 뭐 어쨌든 그래서 일단은 오늘 경기는 근데 제가 저녁에 중계를 할수 있더라도 아마 오늘 대구 경기는 중계 안할것 같아요. 오늘 만약에 제가 중계를 할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중계 일정 자체가, 오늘 기아 타이거즈하고 키움이어로즈 KT위즈 수원 맞대결이 있는데, 오늘 양현종 선수 대 소형준 선수예요. 에이스 대결이에요. 오늘 에이스 매치라서, 오늘 중계를 하더라도 그쪽을 아마 하지 않을까 싶네요.